이번 시간은 aggregate function 또는 group function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얘는 집합 함수, 그룹 함수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함수들은 group by랑 같이 쓰여서 통계를 내고 정산을 하고 할때 매우 많이 쓰이고 중요한 함수들입니다.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카운트. 카운트는 데이터의 개수를 셀때 쓰는 함수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2023년 개봉 영화 수 이런 거할 때요. 카운트하고 이제 애스터리스크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전체 무비 테이블의 영화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21,241개. 그런데 여기서 올해 개봉한 영화 수 개봉 연도가 2023년인 거. 이어 함수 써보죠. 2023. 그러면 2023년에 개봉한 영화는 450개다. 지금 2023년도에 개봉한 전체 영화가 450개라는 게 아니고,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2023년에 개봉한 영화가 450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다음에 CJENM이 참여한 영화 수는 몇 개냐? 이걸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CJ 검색하면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정태상 대표가 있는 2010-2010-0109. 누르면 이제 529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Select count all from company where Company 필모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여기 중복이 돼 갖고 528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ERD를 보면 여기 컴퍼니가 정해지면은 그 컴퍼니가 참여한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무비 CD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컴퍼니가 정해졌을 때 무비 CD를 카운트하면 되는데, 가만 보면 같은 영화에 여러 파트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파트가 달라질 때마다 같은 영화가 계속 중복돼서 들어갑니다. 여기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지금 영화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참여 부문이 나오잖아요. 조금 넘겨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뭐 라스트 갓파더는 해외 세일즈사로도 참여하고 배급사로도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고스트도 제작사로 참여하고 수입사로 참여하고, 두 여자는 해외 세일즈, 제공, 배급 이렇게 한 영화에 여러 개로 참여하거든요. 이럴 때요 무비 CD를 카운트하면 이게 세 개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팅트를 안 쓰고, 여기는 에스터리스크를 써도 되고 이렇게 무비 CD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무비 CD가 783개가 나오는데 여기 중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을 제거할 때 그럴 때에다 디스팅트를 씁니다. 그러면은 사실 컴퍼니 CD가 2010-0109일 때 무비 CD가 78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260개 정도는 중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 참여한 영화 수로만 따지면 528개고, 이 558개에 어떤 영화에는 뭐두 가지, 세 가지로 여러 가지 부문으로 참여를 해서 이게 이렇게 783개가 나오는 겁니다. 중복을 빼려면 이렇게 디스팅트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럴 때 카운트를 쓰고, 중복을 제거해서 카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카운트하고 가로 안에다가 여기다 디스팅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영화사별 참여 영화수 이런 걸할 텐데, 이게 뭐냐면 영화사별 참여 영화수. 그러면은 우리가 ELD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특정 영화사가 정해지면은 그 영화사의 참여 영화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화사의 참여 영화수를 그냥 목록을 쭉 나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무비 컴퍼니 CD별로 무비 CD를 카운트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룹바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영화사별 참여 영화수. 그럼 셀렉트. 여기서 셀렉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셀렉트라는데, 컴퍼니 필모를 해서 셀렉트 해보겠습니다. 영화사별이니까 영화사는 컴퍼니 CD고, 그쵸? 그리고 참여 영화수니까 카운트 무비 CD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복으로 참여한 거는 한 개만 카운트하겠다. 그럼 여기 디스팅트 해주면 되고요. Select from where order by limit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group by가 들어가면은 group by는 여기 들어갑니다. 웨어는 여긴 없죠. 왜 없고, 그룹 바이 컴퍼니 CD. 이게 여기 있는 거랑, 이게 셀렉트에서 제일 처음에 셀렉트하는 거랑 그룹 바이 하는 요 셀렉트 값은 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결국은요. 그러면은 영화 사별 참여 영화 수,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로 따지면 학과별 학생 수 이런 거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을 카운트를 하는데 학과별로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영화 사별로 카운트를 한다 이겁니다. 오더바이 리미트 빼고 리미트만 한 해볼게요. 10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 1999-0007이라는 컴퍼니는 영화를 한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화 한 개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개 참여, 이렇게 참여자 수가 나오는데, 얘를 여기 함수가 그대로 컬럼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컬럼을 리네임을 하면 좋다고 그랬죠? 뭐 카운트 무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무비가 무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사별 참여 영화수를 하는데, 그 참여 영화수 많은 순, 참여 영화수 많은 순으로 10개. 참여 영화수 많은 순이다. 그럼 여기에 그룹 바이, 여기에 오더 바이가 들어간 거야. 오더 바이 해갖고 여기 카운트 무비 나오잖아요. 그쵸? 카운트 무비 많은 순이니까 디센딩 솔트 요렇게. 그래서 셀렉트 프롬 웨어 그룹 바이 오더 바이 리미트 요 순입니다. 셀렉트 프롬 웨어 그룹 바이 오더 바이 리미트. 그룹 바이를 한 거를 어떤 순으로 보여주느냐. 요 오더 바이 안 하면 그룹 바이 한 요걸로 솔팅이 되거든요. 컴퍼니 CD 순으로. 근데 지금 우리는 컴퍼니 CD 순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영화를 많이 만든, 많이 참여한 영화 순으로 나오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6-2828-68이라는 컴퍼니는 참여 영화 수가 1301개다. 이 컴퍼니는 참여 영화 수가 845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컴퍼니 CD만 있고 컴퍼니 이름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ERG를 다시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걸로 영화사별 참여 영화수를 파트에 무관하게 참여 영화수를 이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스팅트 무비 CD로 카운트를 했는데, 컴퍼니 이름을 확인하고 싶어요. 컴퍼니 이름은 여기 있죠. 컴퍼니. 그러니까 조인 컴퍼니를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네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인 컴퍼니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네임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키 엔터테인먼트가 1301개를 만들었다. 영진 크리에이티브가 845개다. CJ는 528개다. 이렇게 참여 영화 수가 쭉 나옵니다.
쭉 그래서 뭐 CJ E&M 뭐 롯데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 쭉 나오죠.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도키 엔터테인먼트 이름부터 도키 좀 그렇죠. 얘네들 그 그냥 극장용 아니고 무슨 뭐 비디오용 그냥 그 영상 그쵸? 그런 영화들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맥스민 에버리지 썸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맥스는 뭐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합계 이런 거죠. 최고 연봉, 최저 연봉, 평균 연봉, 연봉 합계. 한번 MySQL Employees Sample Database 거기서 제일 많은 연봉이 얼마고 제일 적은 연봉이 얼마고 평균 연봉이 얼마고 연봉 합계가 얼마인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탭을 만들죠. Max Min Sum Average ERD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이거죠. DPT 매니저랑 여기 타이틀즈는 안 쓰니까 그냥 뺐습니다. 보면 연봉이 이제 최고 연봉, 최저 연봉 볼까요? 최고 연봉, 최저 연봉, 평균 연봉, 합계, 연봉 합계. 그렇다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는 데이터니까 여기는 요 셀러리가 연봉이니까 셀러리즈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맥스 셀러리 최저는 메인 셀러리 그쵸? 평균 연봉은 AVG 셀러리 그리고 연봉 합계는 뭐썸 AVG 셀러리. 그러면 최고 연봉은 15만 달러, 최저 연봉은 3만 8천 달러, 그 평균 연봉은 6만 3천 달러, 그 전체 연봉 합계는 이렇게 나오는데 공몇 개요? 아홉 개니까 여기가 여기 더 있네 숫자가. 숫자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거는 현재 연봉이 아니고 연봉 전체 누적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봉 합계는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누적적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의 연봉이 이거다. 그리고 가장 적은 연봉이 38,000달러였다. 그리고 평균이 63,000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때이 그룹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테이블에도 되고 이렇게 최고 연봉, 최저 연봉 하는 거는 좀 별로 재미없죠. 그래서 여기 또 그룹 바이를 넣어갖고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지금 이게 Aggregate Function, Group Function이잖아요. 이 그룹 펑션이란 말이 그룹 바이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Aggregate Functions는 항상 그룹 바이랑 같이 뜨는 함수다. 그룹 바이는 이 함수를 적용할 때 묶은 그룹, 그러니까 카운트를 계산하면은 무엇별로 카운트를 하냐 이 말인 거죠. 여기도 보면 맥스를 하면은 어느 그룹별로 최고냐 최저를 정하냐 그런 건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팀별로 하겠다. 그럼 그룹 바이 하고 여기 팀 번호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그룹 바이를 쓰면요, 셀렉트 할때맨 앞에 셀렉트하는 컬럼하고 그룹 바이 할때요 쓰는 컬럼하고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죠. 그쵸? 합계는 아니, 최고는 그룹 바이에서 팀별로 합계를 냈는데 여기 앞에 팀을 표시를 안 해.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그룹 바이는 셀렉트의 첫 번째 컬럼하고 그룹 바이 하는 컬럼은 항상 같은 걸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팀별 최고 연봉, 최저 연봉, 평균 연봉, 연봉 합계는 팀별이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팀은 여기 있잖아요. 그쵸? 팀별. 팀은 이쪽에 있어요. 팀은 이쪽에 있고, 연봉은 여기 있어요. 그쵸? 팀 이름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디팔트 팀별이니까 디팔트면 팀별로 연봉 합계잖아요. 그럼 디팔트 먼츠부터 왜냐면 그룹 바이 DPT 노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조인을 할때이 그룹 바이가 없으면은 조인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그룹 바이가 있을 때는 조인 순서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룹 바이 DPT 노에서 디팔트 먼츠부터 조인 해드라는 게 좋거든요. 이건 정확히 조인이 지금 순서가 그룹 바이를 할 때는 조인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직접 순서를 바꿔가면서 실행 계획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익스플레인을 해갖고 어디부터 조인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냐를 직접 확인하셔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룹 바이가 있을 땐 그렇습니다. 3개 연속 조인이 들어갈 때 그룹 바이가 있으면 조인 순서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해봤을 때는 디팔트 먼츠부터 조인이 들어가는 게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조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인을 들어가서 셀러리의 맥스 민 에버리지 합계를 구하는 그 에버리지랑 합계를 구하는데 팀별이니까 DPT 노우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인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employees 테이블에서 empNow와 이렇게 mdn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dpt empNow에도 empNow가 있고 salaries에도 empNow가 있어요. 그쵸? 이 employees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조인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요, dpt empNow에서 salaries로 바로 조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플루즈를 생략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사원별 그런 게 아니고 부서별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엠프노가 같은 키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세 개가 테이블에. 그러면은 인플루즈를 생략하고 디팔트 먼츠 조인 DPT 엠프 조인 셀러리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팀별, 그렇죠. 이거는 팀별 최고 연봉, 최저 연봉, 평균 연봉, 연봉 합계. 여기서 얘는 지금 무슨 팀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할때 여기에는 이제 그룹 바이가 붙는 거죠. Select from where는 없고요. 지금 from where group by 그팀 9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순서 없이 그냥 해보겠습니다. group by로 팀별이니까 여기 팀이 dpt no하고 팀 번호가 팀의 primary key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dpt name. 그러면 여기 있는 요 dpt no 요거 순으로 요거 별로 그룹 펑션을 쓰는 거니까 요 그룹 바이 dpt no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디파트먼츠 조인 dpt env 유진 dpt no 그리고 여기서 다시 조인 어디로? 바로 셀러리즈로 바로 조인 들어갑니다. using empNow. 그쵸? empNow를 사용해서. 그래서 조인을 수행하면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D001 팀부터 마케팅 팀의 최고 연봉은 이렇게 되고 최저 연봉은 이렇게 되고 평균 연봉은 여기서 조금 가장 의미 있는 건 요거 에버리지 셀러리겠죠.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컬럼 이름을 주겠습니다.
맥스 셀러리 민 셀러리 그 다음에 AVG 셀러리 요 그리고 합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원이 많으면 합계가 늘어나는 거니까 별로 의미 없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 딱 보면 나오죠. 회사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팀이 마케팅 팀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 세일즈 팀. 세일즈 팀이죠. 왜 그럴까요? 개발팀은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는 이제 인사팀 같은 건 이제 스텝 조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연봉이 낮고요. 여기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CS 팀이죠. 고객 응대팀, 뭐 전화 받고 하는 팀. 그리고 이제 개발팀이나 생산팀 이런 게 중간 정도 되는데, 보면 물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못 팔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물건 후지게 만들어도 잘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패는 이제 기술도 중요하고 뭐 개발이나 생산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죠. 그래서 영업팀이 이렇게 평균 연봉이 높은 겁니다. 그 영업팀에다가 그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지 영업사원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영업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팀별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팀별로 평균 연봉을 구했다. 팀별로 뭐 최고 연봉이나 최저 연봉을 구했다. 이렇게 팀별. 이게 지금 팀별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팀별 할때 그룹 바이 팀을 한다는 거죠. 그룹 바이 이 팀의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셀렉트 할 때도 그 그룹 바이 한그 컬럼을 바로 셀렉트를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룹 바이 DPT NO 그럼 셀렉트 DPT NO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그룹 바이를 하고 나면 여기는 맥스, 민, 에버리지, 썸 이런 것들이 여기 그룹 바이에 있는 요 그룹별로 그러니까 여기 평균도 요 DPT 노별 평균 썸도 DPT 노별 썸이 맥스도 최대값도 요 DPT 노별 최대값 최소값도 DPT 노별 최소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학과별 평점, 학과별 학점의 평균, 학과별 학점 평균, 학과별 뭐 최고 학점, 학과별 최저 학점 그런 것들을 이 그룹 바이를 쓰면 다 쉽게 할수 있는 거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반을 세 개를 맡고 있잖아요. 그럼 반별 뭐 점수 평균, 그쵸?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본 다음에 반별로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 그룹 바이 반 그리고 에버리지 여기다 점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룹 칸케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요 칸케트라는 게 지금 합치는 거였잖아요. 합치는 건데 요게 그룹 칸케트 하면은 그룹별로 합치는 거예요. 그럼 그룹별로 세로로 되어 있는 거를 가로로 합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헌트의 참여 영화사랑 참여 영화인이 예제로 들었는데 이걸 헌트로 하지 않고 조금 더좀 이게 너무 참여자가 많아서 좀 짧은 걸로 해볼게요. 여기 신체 모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신체 모음으로 보면은 여기 참여 영화인이 나오고 참여 영화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신체 모음의 참여 영화사를 먼저 볼게요. 참여 영화사 보면은 사이더스 해갖고 사이더스가 배급, 제공, 제작 이렇게 여러 개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배급, 제공, 제작을 그냥 사이더스 옆에다가 배급, 제공, 제작하고 같이 표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룹 칸케트를 쓰는 겁니다. 그럼 요 사이더스라는 한 그룹별로 부문이 칸케트 되는 거죠. 요걸 먼저 참여 영화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룹 칸케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영화 번호가 이렇게 되죠.
참외 영화사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거할 때는 쿼리를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그냥 단순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요 ERD를 보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참외 영화사는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무비 CD가 정해지면 그 무비 CD에 딸려 있는 요 컴퍼니 CD가 참여 영화사죠. 그래서 무비 CD를 중심으로 참여 영화사. 참여 영화에는 여기 무비 CD를 중심으로 요 피플 CD. 요게 참여 영화인이고 참여 영화사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여 영화사. 신체모음 쩝집. 이렇게 되죠. 그럼 셀렉트 영화사니까 컴퍼니 CD 그다음에 네임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From company film using join company using company CD. Select from where는 영화, 여기 신체모음. 이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파트 뭘로 참여했는지 이렇게 보죠. 이렇게 나와서 사이더스가 지금 배급, 제공, 제작 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룹 한 캐티고 컴퍼니 CD별로 그룹 한 캐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다가 그룹 바이 컴퍼니 CD 하고 그쵸? 여기다 파트를 여기다 그룹 칸케티 쓰는 겁니다. 파트. 그러면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요 컴퍼니 CD별로 그룹 바이를 해갖고 배급사 제공 제작사로 로우로 세 개, 행이 세개돼 있던 거를 그냥 한 행으로 합치는 거예요. 그룹 칸케티. 그 그룹별로 칸케티를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배급사, 제공, 제작사 이렇게 콤마. 여기 물론 또 그룹 칸케트 하면서 여기 딜리미터를 콤마로 할 것인지 뭘할 것인지 뭐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지 않고 기본으로 콤마로 연결하는 거 요것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기 파츠로 하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그룹 칸케트를 참여 영화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여 영화인이 이건데, 이번에는 이 영화인 번호별로 그룹을 하지 말고, 왜냐면 얘는 지금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해봤자 별로 그룹할 게 없고, 요거, 역할별로 그룹핑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감독이 여러 명이에요. 그쵸? 그리고 배우도 여러 명이고. 그러면 역할별로. 감독, 누구누구누구. 배우, 누구누구누구. 그래서, 그룹 바이 감독을 한 다음에 그룹 칸케트 이름을 하면은 이 감독 한 줄에 김장희 콤마 서영우 콤마 이광진 콤마 전병덕 콤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피플 필모를 봐야겠죠. 무비 CD가 정해지면 피플 CD가 그 참여 영화인이니까 그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여 영화인 이렇게 돼요. Select 영화인이니까 People이죠. People CD Name 그리고 역할이 롤이었어요. 그쵸? From People Filmo Join People Using People CD. Where?
그룹바이 한 다음에 우리가 그룹바이 하고 싶은 게 이번에는 롤이잖아요. 그쵸? 영화 인별로, 그니까 이거 잠깐, 이거 잠깐 빼고 해볼게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셀렉트를 하면은, 잠깐만요. 이 콤마를 뺐네. 세미콜론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쵸? 그래서 뭐 지금 여긴 어떻게 되냐면 올더바이 롤로 했고 롬이 같을 때는 네임. 그쵸? 그 순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롤이 같은 롤끼리 쭉 나오고 그 다음 김장미, 서영우, 이관진, 전명도 그런 순으로 또 배우 강준길, 권하람, 김혜석, 김하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표시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독 김장미, 성우, 이광진, 전면덕, 지삼 배우 강준기, 권아람 그렇게 컷말을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롤이 나와야겠죠. 롤별로니까. 그쵸? 롤별로 나오고 여기에 뭐 피플 CD는 빼고 이름만 표시해봅시다. 그룹 강키트 이렇게. 그리고 여기 롤이 나오면은 그룹 바이 롤이 되는 거죠. 그룹 바이 롤. 그룹 바이 롤. 그룹 바이 롤 하고 오더 바이 롤일 때는 그룹 바이 오더 바이는요. 그룹 바이랑 오더 바이는 똑같이 롤이잖아요. 그러면은 안 써도 됩니다. 원래 그룹 바이를 쓰면은 그룹 바이로 오더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칸키트. 그러면은 이렇게 셀렉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네임즈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네임즈 붙여갖고 이런 식으로 셀렉트하면 되겠죠. 그 감독은 전명도, 서영우, 최영애, 이관진, 김장미 씨입니다. 배우는 강준규, 조우리, 김하연, 김혜석, 한상혁, 권아름입니다. 그런데 아 여기서 지금 오더링이 좀할 필요가 있네요. 여기는 이름을 오더링 하고 싶잖아요. 여기서는요 요 안에다가 오더바이를 합니다. 오더바이 네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솔팅이 되겠죠. 배우도 가나다 순으로. 그래서 그룹 칸케트를 오더링하고 싶을 때는 올더바이를 요 그룹 칸케트는 가로 안에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